저는 오늘 외교관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두 분의 그 우크라이나 현역 국회의원들의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그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의 절친이기도 합니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가 현직 대사 있을 때 대통령 당선 과정을 제가 살펴봤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가 정말 한국을 갖다 가장 그 롤모델로 여기고 있고 그 2019년 11월 비공식 방문, 깜짝 방문도 했던 분입니다. 제가 6년 전 이 무렵에 우크라이나 대사로 가게 됐는데요. 돌아가신 그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님께서 저한테 당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이제 3차 대전 유발할 수 있는 두 개의 화약고가 있다. 그게 하나가 서쪽은 그 우크라이나고 하나가 그 한반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사직 잘 수행하라는 그 당부를 하였는데 정말 이런 게 그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사태의 본질은 체제 경쟁과 가치 경쟁입니다. 정말 이번 사태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유라시아, 글로벌 미래의 어떤 그 향배까지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전쟁이 그 역사를 바꾼 일은 많고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어느 체제 어떤 그 가치를 따라 가지고 남북한의 운명이 바뀌었더랬고 또 100년 전 1922년에 러시아에는 그 적군과 백군 간의 내전이 있었고 결국 공산주의 적군이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70년 정도의 공산치하하고 또 30년이 지났지만 지금 러시아의 운명은 과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향배에 따라 가지고 정말 그 어마어마한 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제3차 세계대전의 서국이 되느냐 또 신냉전이 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느냐 이런 그 굉장히 변곡점이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이게 이제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아마겟돈이 서국이 되느냐 정말 그런 중차대한 순간에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 수개월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또 전쟁이 발발한 지금까지도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국의 탐욕을 보게 되고 지도자의 오만도 보게 되고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희는 출구는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저는 이 사건이 그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을 많이 확인합니다. 정말 이번 사건은 탈애굽 사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홉 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푸틴의 그 전면전을 감행한 거 이거 기적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나토 절제한 거 이거 기적입니다. 만약에 그 미국하고 나토가 강대강으로 가가지고 군사적으로 했을 때는 패권 경쟁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0 나라들은 그냥 방관자 내지는 중재가 되었을 텐데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국제 사회 여론이 들끓고 거꾸로 이제 미국하고 나토가 개입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패권 경쟁이 아니라 가치 경쟁으로 성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항전 기적입니다. 또 러시아 내에서 반전 데모가 있는 거 기적입니다. 또 국제 사회 내에서 그 발러 반전 데모, 또 우크라이나 지원 이거 확산되는 거 기적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러시아의 국가 부도 위기까지 나오는 거 기적입니다. 또 15년 만에 개최된 유엔 긴급 총회 141 압도적인 표차로 러시아 규탄 결의안 채택된 거 기적입니다. 또 푸틴은 점점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유럽 최대의 그 원전을 갖다가 점령하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선전포고다. 계속해서 이런 것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기적입니다. 아홉 번째는 그 한국 내 그 대통령 선거 시점에서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선의 쟁점이 된 것 이거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데요. 자 푸틴 대통령하고 전쟁 주도한 리더십이 완악하게 한 것 정말 그 이것도 완악한 영을 준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보여주고 미국하고 나토 EU 절제의 영을 보여준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공포가 아니라 담대함과 용기 애국심을 불어넣어준 것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보여주고 또 국제사회 내에서 감동의 영을 보여준 것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아마도 중국 북한
어떤 권위주의 체제는 상당히 공포에 떨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보여지고 또 우리 한국에는 대각성의 영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그 캠페인에 동참해야 되는지 저는 네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진 빚을 갚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외롭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큰 빚을 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각성을 하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안보에 대한 모랄 해저드가 있었고요.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 확고하지 못했고 또 동맹을 또 소홀히 한 것도 있고 우방을 그 소홀히 한 것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우리는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유사 상황은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발발 가능합니다. 아니 이미 수도 없이 그 발발했습니다. 그 하일리 법칙이 있습니다. 1대 29, 300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절대 아니고 앞으로 한반도 사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미 한 29번의 대응 중대형 사고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가 여러 면에서 북한하고 중국에 안 좋은 메시지를 보여줬는데요. 핵무기 사용 언급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점검해가지고 핵 인질을 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는 똑같이 답변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또 예수님은 똑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의 역사,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은 Are you Jesus?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대한민국에다가 똑같은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은 어둠의 편에 서 있느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편에 서 있을 때 지금의 이 사태가 아마겟돈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이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정말 이 홍해를 건너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에 있는 많은 분들도 있고 중국, 북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저는 이 기도회가 지금 아홉 가지 그 기적은 이루어졌고 열 번째 기적이 돼서 정말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서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과 사명을 갖다 감당하는 그런 세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